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짱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전치사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 214쪽에요. 자 계속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사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in, into 그리고 out of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3번입니다. I sleep in this room. 자 이는 뭐뭐 안에 자 이런 뜻으로 어떤 장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 말이니까. 나는 이 방에서 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말 쉽죠 자 그럼 다음 전치사 인투를 보겠습니다 He ran into the room. 자 인투는 머멋의 밖에서 안으로 자 이런 뜻으로 어떤 장소로의 운동 혹은 이동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이 정적인 의미라면 인투는 이것보다는 동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이런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out of를 살펴보자. He came out of the room. out of는 뭐뭣의 안으로부터 밖으로의 이동을 나타냅니다. into와는 반대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는 방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out of가 이동이 아니고 그냥 정지에 있는 위치를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자, 자스의 의문을 보시죠. I was out of the house then. 자, 이 문장에서는 out of가 ᄅᄋ에 밖에. 자, 이런 뜻으로 in의 반대말입니다. 그때 나는 집 밖에 있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잘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across, through, along, round, around, about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4번이에요. It took him six weeks to walk across the desert. It took him six weeks. 자, 여기 밑줄 쳐보세요. 자, 원래, it takes A 시간 투부정사는 A가 투부정사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across는 뭐뭐를 가로질러. 자, 이런 뜻이니까 walk across 하면 가로질러 걸어가다. 혹은 횡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그가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데 6주가 걸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across가 머어새 건너편에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잣서임을 보시죠. The bus stop is just across the road. 여기 across는 머어새 건너편에 자 이런 뜻이니까 버스 정류장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다음으로 수로에 대해서 살펴보죠. The train passed through the tunnel. Through는 머엇을 관통하여 혹은 통과하여 이런 뜻이니까 기차가 터널을 통과했다. 이런 간단한 해석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전치사 얼롱을 살펴보죠. 기본 예문입니다. 자, 일단 used의 동그라미. 자, 여기 used 부정사는 이전에는 뭐뭐이었다 이런 과거의 사실 혹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얼롱은 머엇을 따라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길다란 것과 같은 방향으로 위치해 있거나 움직일 때 쓰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라이 트리는 번나무란 뜻이니까, 전에는 강둑을 따라서 번나무가 있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 라운드를 보죠. The Earth moves round the sun. 라운드는 머뭇의 주위를 돌아. 자, 이런 뜻으로 회전 운동을 나타내니까,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라운드하고 자주 혼동되는 것이 어라운드가 있죠. 자, 이번엔 어라운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 r o u n d 어라운드는 무엇의 주위에, 자 이런 뜻으로 정지에 있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죠. 자, 그리고 bonfire는 모닥불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모닥불 주위에 앉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라운드와 어라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보고 넘어가죠. 함께 보시죠. 자, 방금 원칙적으로 라운드는 운동을 나타내고 어라운드는 정지에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배웠는데요. 실제로는 거의 구별 없이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영식 영어에서는 라운드, 미식 영어에서는 어라운드가 보편적으로 쓰인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전치사들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는 215쪽을 보시면 되겠어요. 함께 보시죠. 자 그림에서 화살표를 잘 보세요. 자 우선 in의 경우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뭐 안에 이런 정지된 의미이고 into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운동하는 모양이죠. 자 그리고 out of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운동을 나타내거나 혹은 그냥 밖에 정지해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그 다음에 across는 상자를 가로지르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 t h 는 상자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ound나 around는 상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모양이죠. 자, 마지막으로 along은 상자의 아랫부분을 따라서 가는 모양입니다. 자, 다들 잘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전치사들을 살펴보죠. 자, about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He walked about the park. 자, 여기 about은 머뭇의 주변에 혹은 여기저기에 이런 뜻으로 막연한 주변을 나타낸 전치사니까, 그는 공원 주변을 산책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about이,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 말고, 뭐뭐의 주변에, 즉, around의 뜻이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between과 among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우선 between이 나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5번이에요. The Mediterranean is between Europe and Africa. 자, Mediterranean. 지중해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between은 둘 사이에 자 이런 뜻이니까 지중해는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멍에 대해서 살펴보죠. a m o n g 어멍은 셋 이상 사이에 이런 뜻이니까 그녀는 그분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어멍은 between처럼 우리말로 해석하면 똑같이. 뭐뭐 사이에, 자 이런 뜻이지만 엄격하게 따져 보면 셋 이상 사이에 이런 뜻입니다. 자 하지만 현대 영어에서는 어머과비 e 인을 혼용해서 씁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래요자 다음 장소를 나타낸 전치사 t 와 f 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예은 동그라미 6번입니다. He went from London to Berlin by plane. 는 뭐뭐에 혹은 뭐뭐로 이런 뜻으로 도착 지점을 나타내고 자, by plane은 비행기로 이런 얘기니까, 그는 비행기로 런던에서 베를린으로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4를 살펴보죠. The cargo ship left Busan for Japan. 자, 여기 for는 뭐뭐를 향해, 자, 이런 뜻으로 목적지를 나타내죠. cargo ship 혹은 cargo boat 하면 화물선 이런 뜻이니까, 그 화물선은 일본을 향해 부산을 떠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잠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치사 toward 혹은 towards 혹은 towards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policeman ran toward the bank. The policeman ran towards the bank. toward 혹은 towards는 뭐뭐 쪽으로, 자, 이런 뜻으로 방향을 나타내니까 두 명의 경찰관이 은행 쪽으로 달려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단순히 그 뜻만 외우지 말고, 실제 그 전치사가 쓰인 예문을 통해서 중심으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기타 전치사를 살펴보죠. 지금부터 공부할 전치사들은 한 번씩 다 나왔던 것들이지만, 시간이나 장소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먼저 원인과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부터 살펴보죠. 기본예문 4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He got sick from drinking too much. He got sick. 그는 병이 났다. 자, 그런데 왜 병이 났죠? From drinking too much.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리해 보면 그는 과음으로 병이 났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from은 외적인 원인을 나타내죠. 자, 다음으로 전사 수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 from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I made a mistake through carelessness. 자, 여기 through 역시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니까 나는 부주의로 실수를 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는 실수의 원인을 부주의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원인이 부주의나 태만 자, 이럴 경우에는 전치사 through를 씁니다. 자, 다음으로 die of 또는 die from에 대해서 살펴보죠. Her father died of lung cancer from excessive smoking. 자, died of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ie of 혹은 die from 하면, 뭐뭐로 죽다. 자, 이런 말이죠. lung은 폐, cancer는 암. 이런 뜻이니까, lung cancer 하면, 폐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리고 excessive는 과도한. 자, 이런 뜻이니까, her father died of lung cancer. 그녀의 아버지는 폐암으로 죽었다. from excessive smoking. 자, 여기 from은 원인,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과도한 흡연으로 인해. 정리해보면, 그녀의 아버지는 지나친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죽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치사 's'를 보시죠. I was glad at the news. 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s'은 무엇을 듣고 혹은 무엇을 보고 이런 뜻으로 놀람, 기쁨 등의 감정의 원을 나타내는데요. 자 여기서는 뭐무를을 듣고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오버를 살펴보시죠. She is grieving over his death. 자, grieving의 동그라미. grieve는 몹시 슬퍼하다 이런 뜻이죠. 자, over는 뭐뭐에 대하여 자 이런 뜻으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니까 grieve over 하면 뭐뭐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다 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죽음에 대하여 몹시 슬퍼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다음으로 전시사 4를 보겠습니다. He cried for joy. 자, 여기 for는 뭐뭐 때문에 자 이런 뜻으로 행동의 원인을 나타내니까 그는 기뻐서 울었다. 혹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이런 뜻입니다. 자, w 스 h 가 나옵니다. The girl was shivering with cold. shivering with의 동그라미. shiver with는 추위나 공포 등의 이유로 몸을 떨다, 전율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소녀는 추위로 떨고 있었다. 자, 이런 뜻이죠. 자, 여기 전치사 with는 뭐뭐 때문에 자, 이런 뜻으로 행동의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다 마치고 자, 다음으로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나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2번이에요. I went out for a walk. went out for a walk의 동그라미. go out for a walk은 산책하러 나가다 이런 뜻이니까 나는 산책하러 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for는 뭐뭐를 위하여. 자 이런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주고 있죠. 자 계속해서 after가 나옵니다. What is he after? 자 e와 after의 밑줄 쳐보세요. be after는 뭐뭐를 뒤쫓다, 혹은 뭐뭐를 추구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그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자 이런 말이죠. 자 여기 after는 뭐뭐의 뒤를 쫓아, 뭐뭐를 찾아. 혹은머뭐를추구하여자 이런 뜻으로 목적이나 추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결과를 나타내는 전시사 2를 보시죠. The girl was burned to death. 자, was burned to d e a t h 의 동그라미 be burned 혹은 burnt to death 하면 불에 타 죽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불에 타 죽었다. 이런 뜻이 되죠. 자, 여기 to는 머무한 결과로서 머무하다. 자, 이런 뜻으로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Water is frozen i n ice. frozen의 동그라미. 얼게 하다 freeze의 과거 분사형이죠. 자, 해석해 보면 물은 얼어서 얼음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nto는 뭐뭐한 결과로서 뭐뭐하다. 혹은 뭐뭐지 되다. 자, 이런 뜻으로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재료나 수단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살펴보죠. 기본 예문 동그라미 3번이에요. This bridge is built of wood. 자, 해석해보면, 이 다리는 나무로 되어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이와 같이 제품에 재료의 원형이 남아있는 물리적 변화인 경우 전치사 오브를 써주는 것이죠. 자, 쉽게 설명해서 다리가 나무로 만들어지면 다리에 나무의 형태가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물리적 변화일 때는 전시사 오브를 쓴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from을 살펴보죠. Wine is made from grapes. 해석은 정말 간단합니다.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 경우처럼 재료가 변형되어서 제품에 재료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은 화학적 변화인 경우에는 전시사 f r o 을 씁니다. 자, 쉽게 설명해서 포도주를 보면 포도가 보이지 않죠? 이런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내면 f r o 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어브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by를 살펴보죠. He went to America by air. 자, 여기 by는 뭐뭐로 혹은 뭐뭐에 의해서 자, 이런 뜻으로 교통 혹은 통신의 수단 또는 행위자를 나타내니까 by air, 비행기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로 미국에 갔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전시사 by에 대해서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서 예를 보시죠. by air, by land, by sea, by letter, by hand. 우리 옛날에 다 했던 거죠? by air, 비행기로, by land, land는 육지 이런 뜻이니까 육로로. 자, 그럼 by sea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바다로 이런 얘기니까 배편으로 이런 뜻입니다. by letter, 자, by가 통신수단이 되어 편지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by hand 하면 손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 with가 나옵니다. write it with a pen. 자, 해석해 보면 그것을 펜으로 써라.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with는 뭐뭐로 혹은 뭐뭐를 이용하여 자, 이런 뜻으로 도구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hrough가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I looked at the moon through a telescope. 텔레스코프는 망원경이란 뜻이니까 나는 망원경을 통해서 달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through는 뭐엇을 통하여. 자, 이런 뜻으로 중계나 경로 혹은 매개수단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표준이나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나옵니다.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4번이에요. Sugar is sold by the pound. 자, 해석은 간단하죠? 설탕은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바이는 단위, 표준 혹은 척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by the pound는 by the 플러스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자, 이런 형태로 파운드 단위로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 s를 보시죠. He bought the machine at a high price. 자, 해석은 간단하죠. 그는 그 기계를 비싼 가격에 샀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 S는 가격을 나타내는 s 이죠 따라서 at a high price 하게 되면 비싼 가격에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S는 가격, 속도, 정도 혹은 비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 오브가 나옵니다. A packpocket robbed her of her purse. 자, robbed her over purse d 적으세요. rob A o r B는 A에게서 B를 강탈하다, 빼앗다. 혹은 훔치다 이런 뜻이고요. 픽파킷은 소매치기 이런 뜻이니까 어떤 소매치기가 그 여자에게서 그녀의 지갑을 훔쳤다. 다시 말해 어떤 소매치기가 그 여자의 지갑을 훔쳤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오브는 제거나 분리 혹은 박탈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거, 분리 혹은 박탈을 나타내는 오브가 쓰인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죠.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로 방금 배웠던 l o b AOP가 나오는데요. A에게서 B를 강탈하다, 빼앗다, 혹은 훔치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으로 Deprive AOP가 있는데 A에게서 B를 빼앗다, 박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말로 이두 가지가 뜻이 비슷한데요. 자, l o b AOP는 주로 물건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이고요. Deprive AOP는 권리 같은 추상적인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clear a o b는 a에게서 b를 없애다, 제거하다. 자, 이런 뜻이고. l e v e a o b는 a에게서 b를 면해 주다, 덜어 주다. 이런 뜻입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것들은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두 분리, 제거,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 오브를 분리, 제거, 박탈의 오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치사 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치사구 혹은 군 전치사. 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두개 이상의 낱말이 하나의 전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수거처럼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예문 5번으로 가시죠. thoughts are expressed by means of words. 자, by means o f 에 밑줄 쳐보세요. by means of는 뭐뭐에 의해서. 자, 이런 뜻이죠. 자, thought는 생각, 사상, 관념 이런 뜻이고 express는 표현하다 이런 뜻이니까. 사상은 말에 의해 표현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I cannot accept your kind invitation on account of my illness. 자 우선 on account of의 밑줄. 자 여기 account는 근거, 이유 이런 뜻이니까 on account of는 뭐뭐 때문에. 자 이런 말이 됩니다. Accept는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Invitation은 초대 이런 뜻이니까 I cannot accept your kind invitation. 나는 당신의 친절한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렇죠? On account of my illness. 병 때문에. 즉, 병이 나서.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저는 병이 나서 당신의 친절한 초대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He wishes to resign on the grounds of ill health. On the grounds of 의 밑줄. 자, 여기 ground는 흙, 토양 이런 뜻이 아니고, 이유, 동기 이런 뜻이니까 on the grounds of는 뭐 뭐라는 이유로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리고 resign은 지위나 관직 같은 것을 사직하다, 사임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he wishes to resign. 그는 사직하고 싶어한다. on the grounds of ill health.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즉, 그는 건강이 나쁘다는 이유로 사직하고 싶어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잣사의문을 보시죠. thanks to his being late, we missed the train. 자, thanks to의 동그라미. 자, thanks to는 thank가 나와서 뭐뭐 덕분에 자 이런 뜻을 알고 있는데요. 자, 물론 그런 뜻일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으니까 그냥 because of 즉 뭐뭐 때문에 이런 뜻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Thanks to his being late. 그가 늦게 왔기 때문에 we missed the train. 우리는 기차를 놓쳤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자수의 의문을 하나 더 보죠. The tax increases in proportion to the amount you earn. 자, in proportion to에 밑줄 쳐보세요. proportion, 비율, 비례 이런 뜻이니까. in proportion to 하면, 무엇에 비례하여 이런 뜻이 되겠죠. tax는 세금, increase는 늘다 혹은 증가하다. 자, amount는 양, 액수 혹은 금액 이런 뜻이니까. the tax increases. 세금은 증가한다. In proportion to the amount you earn. 자, 당신이 버는 액수에 비례하여. 렇게 정리하면 세금은 당신이 버는 액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잣서의 의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He said nothing as to my mistakes. 자, as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에 관해서. 자, 이런 얘기니까. He said nothing.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As to my mistakes. 내 실수에 대해서. 정리하면, 그는 내 실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전치사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외워두지 않으면 해석하기가 힘들겠죠? 반드시 수거처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전치사를 포함하는 관용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치사를 포함하는 관용구에서는 전치사가 동사나 형용사 또는 명사나 부사 등과 결합해서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수거처럼 그냥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자, 본책에는 예문이 없으니까 잡서 예문을 중심으로 보죠. 자, consists in의 밑줄, consists in은 뭐뭐에 놓여있다.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the beauty of this picture, 이 그림의 아름다움은 consists in its balance of colors, 색의 균형에 놓여있다. 즉, 이 그림의 아름다움은 세계 균형에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he committee consists of consists of의 밑줄. consist of는 몸으로 구성되다. 자, 이런 뜻이고, committee는 위원회. 자, 이런 뜻이니까 그 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consist in과 consist of를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자. Her sickness resulted from eating bad food. 자, resulted from에 밑줄 쳐보세요 Result from은 뭐뭐에서 야기되다, 자 이런 뜻이니까 그녀의 병은 상한 음식을 먹어서 생겼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즉 결과 플러스 result from 플러스 원인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결과와 원인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면 result in을 써야 합니다. 바꿔보죠. eating bad food resulted in her sickness. 자, resulted in의 밑줄. resulted in은 결과적으로 뭐뭐하다, 즉 뭐뭐를 야기하다 이런 뜻이 되어서 상한 음식을 먹은 것이 결과적으로 그녀의 병을 가져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결과 plus result from 그 다음에 원인 혹은 원인 plus result in 그 다음에 결과.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잡서 예문을 보시죠. I spent an hour waiting for a bus. 자, waiting의 밑줄, wait for는 뭐뭐를 기다리다. 자, 이런 뜻이고, spend 시간 ing는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자, 이런 뜻이니까 나는 한 시간을 버스를 기다리는데 보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hey wait on you very well in this restaurant. 자 이번엔 웨이트온이 나왔죠. 자 웨이트온의 밑줄. 웨이트온은 누구누구를 시중들다. 자 이런 뜻이고요. 자 여기 데이는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가리키니까 굳이 해석해 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당에서는 당신을 아주 잘 시중들어준다. 다시 말해 이 식당은 서비스가 아주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형용사와 전치사로 이루어진 관용구들을 살펴보죠. 자, 이번에도 역시 자습서 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m very anxious about my son's health. 자, anxious about의 밑줄. anxious about은 뭐뭐를 근심하는 자 이런 뜻이니까 나는 내 아들의 건강이 매우 걱정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The child was anxious for a new bike as his birthday gift. 자, anxious for의 밑줄 쳐야겠죠? anxious for는 뭐뭐를 갈망하는 자, 이을 뜻이니까 그 아이는 생일 선물로 새 자전거를 몹시 갈망했다. 몹시 원했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살펴본 anxious for와 anxious about 잘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he family is possessed of a large fortune. 자, possessed of의 밑줄. possessed of는 뭐 뭐를 소유하고 있는 자 이런 뜻이고 자이 문장에 나와 있는 fortune은 운 이런 뜻이 아니고 재산 이런 뜻이니까 그 가족은 큰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e is possessed with a strange superstition 자 이번엔 possess e d with에 미출처이겠죠 뭐 뭐에 사로잡힌 이런 뜻입니다 자 superstition 미신 이런 뜻이니까 그는 이상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시죠. Aren't you tired of doing the same work every day? 자, tired of.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뭐뭐에 실증난. 자, 이런 뜻이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실증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I'm tired from working all day. I'm tired with working all day. tired from 또는 tired with 하면, 뭐뭐로 피곤한 자 이런 뜻이니까, 나는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된 관용구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본 책에는 예문이 없으니까, 자수사 예문으로 함께 보시죠. Am I in the way? 자, in the way에 밑줄 쳐보세요. in the way 하면 방해가 되는 자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제가 방해가 되나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By the way, what is the traffic like around here? 자, by the w a y 에 밑줄 쳐 보세요. by the way는 그런데. 자, 이런 뜻으로 화제를 바꿀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by the way. 자, 그런데 what is the traffic like around here? 자, 여기 what like는 how의 뜻이니까 이 근방의 교통은 어떻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She went to Paris for the purpose of studying music. 자, for the purpose of에 밑줄. purpose는 목적 이런 뜻이니까 for the purpose of는 뭐뭐할 목적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녀는 음악을 공부할 목적으로 파리에 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Sailing in this weather is out of the question. It's too windy. 자, out of the question을 밑줄 쳐보세요. 불가능한 혹은 말도 안 되는, 즉, impossible의 뜻이죠. 자, 그리고 sail은 항해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sailing in this weather. 이런 날씨에 항해하는 것은 is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하다. 혹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죠. is to windy. 바람이 너무 분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동사와 부사, 그리고 전치사가 결합된 관용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기본 예문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catch up with him. 자, catch up with 밑줄 쳐보세요. catch up with 는 뭐뭐를 따라잡다. 자, 이런 뜻이니까 그를 따라잡아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do away with the rule. 자, do away with 밑줄. 뭐뭐를 폐지하다. 즉, abolish 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규칙을 폐지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I look forward to your visit. 자, look forward to의 밑줄 치세요. 많이 나왔죠. Look forward to는 뭐 뭐를 학수 고대하다. 자, 이런 뜻이니까 나는 너의 방문을 학수 고대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I cannot put up with him. 자, put u w i t 의 밑줄. put u w i t 하면뭐 뭐를 참다, 혹은 견디다 이런 뜻으로. tolerate와 뜻이 같죠? 자, 그래서 나는 그를 참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다음. We look up to him. 자, look up to에 밑줄 쳐 보세요. 자, look up to 하면 누구누구를 존경하다. 자, 이런 뜻으로 respect와 뜻이 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경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They look down on me. 자, look down on에 밑줄 쳐야겠죠? 자, 앞에서 배운 look up to와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look down on은 뭐뭐를 얕잡아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얕잡아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을 보시죠. He made up last time. 자, made up f o r 에 밑줄 쳐보세요. make up for는 뭐뭐를 보충하다. 자, 이런 뜻으로 compensate for와 뜻이 같죠. 그래서 그는 낭비한 시간을 보충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예문입니다, 조니. I fell in with him in Paris. 자, fell in w i t h 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Fell in with는 fell in with 사람. 자, 이런 형태로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 그 사람과 친구가 되다, 혹은 그 사람과 어울리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이때 with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대개 품행이 나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따라서 I fell in with him in Paris. 나는 파리에서 우연히 그를 만나 그와 친구가 되었다. 혹은 그와 어울렸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전치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제가 중간중간에 얘기했었죠. 그 뜻을 개별적으로 외우지 말고 그 전치사가 쓰인 예문들을 중심으로 암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문법 연습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